안녕하세요. 미니멀 라이프 365 비움도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. 그전에는 계속 방 쪽을 조금 청소하다가 요즘 방이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수납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다이소에 있는 스틸 신축봉입니다. 신축봉을 활용해서 제가 계속 그옷 정리를 했는데 마음에 들어서요. 이번에는 요걸 샀습니다. 동네에 없어가지고 강남까지 갔다 왔어요.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드디어 주방으로 넘어왔어요. 요거 하기 전에 지금 계속 화장실 청소 끝내고 좀 허리가 좀 빠개질 것 같아요. 아, 보시겠어요? 아, 싱크대 하단인데 수납이 잘안 돼가지고 나름 이렇게 상자 활용해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칸, 두 칸, 이렇게 세 칸까지 이렇게 막 되는데 좀 지저분해서 이 부분은 거의 뭐 필요한 것만 쓰고 닫는 형편이었거든요. 네, 이번에 요거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처참합니다. 일단 물건들을 다 꺼냈거든요. 안에 청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름 꾸민다고 신문지를 넣어놨었고요.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니 이렇게 많습니다. 혼자 살지만 뭐 있을 건다 했어요. 조금씩 줄일 거거든요. 해피코라고, 그 다음에 로봇 해모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1인용 매직 전기 그릴팬까지 이렇게 나오고요. 이 안에 상자도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나왔어요. 어떻게 이제 선반으로 정리하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, 이 안을 청소하겠습니다. 신문지를 걷어내고, 닦았어요. 기존에 좀 리모델링 한지 오래돼서 이런 그좀 누른데들은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처럼 다이소 신축봉, 압축봉 수납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설치하는데 땀이 쫙 났어요. 왜냐면 얘가 옷장 수납하는 그 신축봉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무거워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긴 됐거든요. 네, 냄비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일단 수납을 했고요. 그다음에 또 한번 정리하면서 봐야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짠. 일단 버린 거는요. 이렇게 뭐 냄비 뚜껑 안 쓰고 있던 거랑 딱 이거밖에 없어 버릴 거는. 네, 이건 다시 들어갔어요. 일단은 어떻게 됐냐면요. 아무래도 얘가 뭐 키로수는 좀 많이 차지를 한다곤 하지만, 하중 있다고 하지만, 좀 무거운 거좀 올려두기엔 아직, 새 가슴이라서, 아래에는 냄비 위주로 이렇게 넣었고요. 그 다음에 그릴, 그 다음 위에는 이 세제랑, 그 다음에, 이렇게 보시면, 수납하기 어려웠던 것들, 그 전에 상자 위에 올렸던 것도 했거든요. 그래서 좀 얘가 제가 튼튼한 게 입증이 되면은 좀 선반 이런 것들을 좀더 예쁘게 위로 올려보려고 해요. 이렇게 드디어 다이소 압축봉 10,000원, 5,000원, 5,000원 활용해서 이렇게 했고요. 다른 옷 수납방법에서 조금 실용성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일단 깔끔하게 됐다고 그다음에 정리가 됐으니까요. 또 살면서 하나씩 또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납 잘했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